아니 그런데 정말 별명이 요새 안스트라다무스예요. 이게 정치냐 이런 말도 우리 안 지원자가 처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 총장의 사퇴 이것도 또 예견했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 사실은 정치인들 예상이 예측이 틀리는 이유가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객관적인 사실과 그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총선 직전에는 예측까지 했습니다. 35에서 40석 정도 될 거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은 누가 예언을 좀? 1월 초부터 제가 했던 말씀은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구도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승자는? 네? 승자는 누굽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자신 말고 근거는 뭐예요? 아마도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많은 분들이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미래를 누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력서 면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이제 막 넘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긴장되는데 네. 뭐 좋은 분위기로 또 풀어주시고 하셔서 저도 사실은 뭐 생각 이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